외출에서 돌아온 지울리 카치니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도착한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지울리 카치니 선생님께 날카로운 바람에 메마른 가지가 잎을 놓아버리는 가을입니다. 소복히 쌓이기 시작한 낙엽을 적시는 저녁 빗방울은 제 마음처럼 쓸쓸하기만 합니다. 어제 저녁 예배를 다녀오다가 마을 입구 카페에서 술집 아가씨들에 둘러싸여 즐겁게 웃고 계신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수많은 편지 속에 담겨있던 화려한 미사 여부들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늘 선생님께 닫혀있던 제 마음이 어느덧 조금씩 다가오던 선생님의 진심이 다시 멀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그저 먼 발치에서 선생님의 좋은 추억으로만 남고자 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선생님.